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정치권의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하며 수산물 소비를 독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해안으로 내려가 오염수 방류 저지 여론 확산에 당력을 모았습니다. 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수협중앙회와 급식업체를 연결하며 수산물 소비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 수산물 소비량이 작년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야당이 수산물 불매 운동이나 다름없는 선동을 했지만 부질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도 내놨습니다. 국내 해수 채취 지점을 92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방사능 검축 범위도 태평양 인근 해역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목포로 내려가 오염수 방류로 시름이 깊은 어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산업계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염수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7,300억 원은 피해 몇 퍼센트도 감당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당한 목소리를 대는 국민을 셈도 못하는 미개인 취급하고 있다며 이제 정권 심판을 위해 항제를 선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토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투기 중단을 일본에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